하신 피니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왔네요. 와, 파괴의 신. 네, 디아블로보단 약하겠죠?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와우. 이제는 이제 아토빅 사고 싶으면 역시 불사신 피니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와우. 일단 박스 이게 좀 뜯어졌으니까 이걸로 봅시다. 하이가 신이 됐어요. 와우. 아, 이제 이걸로 공격하란 건가? 피닉스. 이건 메탈이 아니었죠?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죠? 자, 데드 피닉스. 오호. 중량이랑 디펜스. 아, 역시 바셀트 호르지움을 좀 따라한 것 같긴 하네요. 좋아, 뜯어보죠. 자, 뜯었고, 열어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할 거예요. 아, 근데 마지막 프로젝트 베인데 이렇게 부터팩으로 팔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너무 아쉽다, 마지막인데. 스티커. 아, 와우, 데드 피닉스. 보이십니까? 오, 아토믹도 멋있네. 멋있게 레이어 한번 봅시다. 아, 뜯었고. 오, 데드 피닉스. 와, 진짜 아름답다. 역시 피닉스. 메탈 피닉스는 스태미너형인데 이쪽 피닉스는 디펜스형이죠. 아머. 오, 아머. 근데 생각보다 무겁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100원이랑 비슷한 무게인가? 아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네, 레이어. 네, 아무 바깥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네, 아무 바깥쪽은 메탈이 없는 것 빼면. 자, 이렇게 두고 다음은, 아, 근데 어차피 디스크랑 드라이버는 딱히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빨리 설명하죠. 디스크 제로입니다. 네, 아톰이 됐습니다. 이제 스티커 붙이고 한번 무게도 재어보죠. 니호? 네, 스티커 다 붙였고, 네, 난이도는 한 손으로 붙여도 될 정도인데, 궁금한 건, 스티커 붙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5번 스티커는 왜 있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10 디스크랑 그, 프릭션 그 드라이버였죠? 이게 원작? 이렇게. 오, 이것도 멋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팔던 그대로 내용물로 한번 배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어이구. 이거 무게 한번 재어보죠. 네, 지금 0이라 써져 있죠? 한번 암호만 한번 재어보죠. 53. 디바이브 피닉스 암호는 10, 어? 9? 차이가 엄청나네. 그럼 이번에 아무 벗겨진 레이어만 한번 무게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죠. 9입니다. 리바이브 아무랑 똑같아요. 얘는 어우, 아, 얘가 무겁긴 하네요. 솔직히 무겁긴 하다. 한번 조합해서 한번 무게까지 재어보죠. 자, 이건 22. 이거는 어? 23입니다. 요, 어? 23이에요. 뭐야, 얘가 더 무거워. 뭐야, 이게. 조합으로 한번 무게 배틀 해보죠. 조합으로는 54가 나오네요. 얜 더 무겁겠죠? 한 60m? Nope. 53. 한번 퍼펙트 피닉스 한번. 니호? 네, 이렇게 퍼펙트 피닉스와 이렇게 가벼운 피닉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와우. 퍼펙트 피닉스가 엄청 무겁겠죠? 무게는 퍼펙트 피닉스 영상에서 한번 재어보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 데드 피닉스 배틀 가죠. 네, 그럼 배틀베이는 이 네 개로 한번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아톰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블레이드 B-131 데드 피닉스 리뷰였습니다. 와우, 마지막 프로젝트 베이만큼 레벨칩도 달아줬는데요. 네, 이제 GT의 세대가 옵니다. 이제 와, 기대되네요. 메탈 베이블레이드 퍼스트. 그럼 가보도록 하죠.